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사드는 이제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돼요.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이. 아,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반미 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전에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철회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주제 토론, 외교 안보 분야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취임 후에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 네 명을, 이 네 정상을 만날 순서를 우선순위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제목에 정상회담 순서 4인 4색 뭐 이런 제목이 붙을 것 같네요. 저는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이 갈등을 조장하고 혐중정서에 편승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고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지적해가지고 사실은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갈등 부추기는 이런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미 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 때문에 또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시면 그 말은 철회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 대중국 산불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럼 그거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닙니까?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공정이라든지 또 역사공정 또는 남서해 동해의 이제 어로행위라든지 불법어로행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가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이 협력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사드 때문에 연 22조 원 피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국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네. 근데 어디다 않습니까? 배치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건 그렇지 제가 않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이게 한 개성이나 저 이쪽에 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이 된다니까요. 아,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네.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다음에 측면 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뭐 네. 당연하죠.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아니면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기사 제목에 정상회담 순서 4인 4색 뭐 이런 제목이 붙을 것 같네요.